항상 도저히 못 끊으시겠는데 드레싱 없이 샐러드 단 한 입도 못 먹겠어, 식욕 조절이 힘들어서 다이어트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초보 또는 나는 무의지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왕초보들을 위한 다이어트 팁 6가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왕초보들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 팁 첫 번째, 콜라 먹기. 콜라? 콜라를 먹으라고 단호언니? 단호언니가 다이어트 할 때 딴 건 다 먹어도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당류 들어간 음료수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탄산수를 매일 입에다가 달고 사시는 분들, 끊기 너무 힘든 분들, 하루아침에 이거를 갑자기 맹물로 바꾸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인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는 날이니까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콜라를 먹되 탄산수랑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탄산수랑 콜라를 섞나 보여드릴게요. 이 컵에다가 한 20% 정도를 콜라를 먼저 따르세요. 너무 쉬워요 사실. 나머지는 탄산수. 어? 이렇게 꽉 채워서 따르면 짠! 단호언니표 콜라 완성. 맛이 어떠냐면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그냥 탄산수를 대체로 하라고 하니까 아 너무 맛이 없어서 언니 먹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를 한 20%, 10% 정도만 섞어서 마셔도 살짝 콜라 향이 나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 콜라를 안 먹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 입맛을 바꾸기가 힘들다면 이렇게만이라도 해보시는 것도 내가 섭취하는 당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요, 여러분 이 영롱한 이 컬러를 좀 보세요. 맥주 같죠? 그래서 맥주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해서 드시면 비주얼 때문에 내가 맥주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내 뇌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농담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맹물 마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탄산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탄산수를 많이 자주 마시는 거는 좀 위에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하루에 한 병 정도? 탄산수도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왕초보들을 위한 식단 팁 두 번째, 샐러드 드레싱 먹기. 이것도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게 깨트리는 팁인데요. 샐러드 드레싱은 원래 빼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에는 굉장히 많은 포화지방과 당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그리고 간단한 종류의 치즈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신선한 채소에 뿌려 먹기만 해도 정말 맛있는 샐러드가 돼요. 이탈리아에 진짜 가면은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산뜻하게 레몬 살짝 뿌려주고 올리브 오일에 소금 살짝 쳐가지고 내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요런 올리브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좀 풍미를 살려주는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같은 거 살짝 갈아서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한 그릇의 샐러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요걸 시도해봤는데 언니 별로였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좋아하는 드레싱, 마트에서 파는 드레싱을 올리브오일이랑 3:7 정도로 섞으세요. 약간 희석을 해서 뿌려서 드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드레싱의 맛을 살리고 이제 소스에 들어가 있는 당류나 지방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왕초보들을 위한 식단 팁 세 번째, 어린이용 수저로 식사한다. 다이소나 마트에 가면은 어린이용 이제 수저 세트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쬐꼬만 이거를 가지고 식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 번에 이렇게 퍼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 속도도 좀 줄일 수 있고 내가 한 번에 입에 넣고 씹는 양도 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속도를 좀 줄이고 싶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먹다 보면 자꾸 와구와구와구 먹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팁을 써보시고요. 나는 이런 어린이용 숟가락으로도 너무 잘 퍼먹어요 단호 언니, 이런 분들은 티스푼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더 작은 티스푼으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렇게 먹을 때 주변에 어른이 있으면 어, 왜 이렇게 복스럽게 먹지, 그렇게 먹냐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앞뒤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식사하는 음식의 종류도 종류인데 나는 식사량이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난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만큼 또 많이 먹는다.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왕초보를 위한 다이어트 팁 네 번째, 다이어트 목표 알림 설정하기.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역대급 다이어트 팁이에요. 우리 크루들끼리도 이게 진짜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본 건데요. 누구나 사실 다이어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기만 한다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멀리 있는 다이어트 목표 지점보다도 오늘 당장 먹고 싶은 거, 지금 바로 내 입에 넣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운동 안 하고 그냥 귀찮아서 쉬고 싶은 거, 이런 오늘의 욕구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 다이어트 매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 미래의 다이어트 목표를 계속 매일매일 상기시켜주면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을 잘 견뎌낼 수 있거든요. 저도 휴가지에 가서 입고 싶은 옷이나 제가 정말 워너비라고 생각하는 자극을 주는 사진들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는다거나 책상 앞에 붙여준다거나 이런 걸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엄청 공감하시겠지만 핸드폰 배경화면도 내 책상 옆에 사진 또 자꾸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더 이상 자극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기부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봤던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자주 무너지는 시간, 야식을 먹는다거나 간식, 군것질에 넘어가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 핸드폰 알람이 오게끔 설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4시만 되면 졸리고 막 찌뿌둥하고 일이 안 돼서 자꾸 프라푸치노를 먹으러 나간다. 그러면 오후 4시에 캘린더 알람이 오는 거죠. 제시야, 너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잖아,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이게 알람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다이어트 목표를 상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왕초보분들을 위한 식단 팁! 식사 브이로그 찍어보기! 아니 언니, 저는 유튜버도 아닌데 무슨 브이로그 찍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식단 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시는 분들은 되게 많죠. 그거를 그냥 사진 대신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세워놓고 셀카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올리거나 뭐 누구에게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어느 속도로 먹고 있고 몇 번을 씹고 있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고 이런 거를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내 식사량이나 식사 속도, 내 식사 습관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밥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집중을 한 가지 하지 못하고 이러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걸 시도를 해보세요. 마지막, 왕초보를 위한 여섯 번째 식단 팁, 먹방 레시피를 본다. 네, 여기서 먹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먹방이 아니고 건강 음식 먹방을 말해요.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건강 음식 레시피 채널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되게 신선하고 싱그러운 채소나 과일이나 제철 재료들을 가지고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되게 식욕이 도는데, 그게 되게 아, 내 몸에 이런 깨끗하고 건강한 연료를 마구마구 부어주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먹방이나 음식 사진 같은 거를 볼 때는 그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건강한 음식 레시피를 보면 또 건강한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팁을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채널은요, 인스타그램에는 tastyhealthy라는 채널이 있고요, 유튜브에는 굿풀이라는 채널이나 생채식 하시는 푸이러크리스티나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섯 가지를 가르쳐드린 거는 우리 왕초보 다이어트 분들이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각각 나한테 필요한 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자꾸 무너진다, 다이어트 목표가 흐지부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으로 계속 의지 북돋아주는 그 팁을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식사량을 조절하기 힘들다 하시면 아기 숟가락,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는 팁을 먼저 하나만 일단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좋고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나만의 정말 신박하고 진짜 효과적이었던 꿀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우리 단호블루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